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선택, 자유지, 선택의 자유를 주신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짓을 하기를 선택했든지 그것을 강제로 막으실 때는 막고 벌 주고 하면 그것은 무슨 사랑이 돼버려? 조건적 사랑이 돼버리죠. 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 그렇게 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셔야만 하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고장난 병든 유전자들이 다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근데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질병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왜? 자유를 줘놨으니까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우리 인간이나 또는 천사들은 야 이거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주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겠다. 많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러니까 이건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피조물들을 통치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많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선택하겠어? 이거 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게 옳겠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시킨 대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벌을 주고 고통을 줘서 그래서 인간을 통치하는 것이 아무래도 옳은 것 같다. 무조건적으로 하다가는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고 항상 이 우주가 문제 속에 휩싸여서 유지되기가 힘들게 되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창조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희생을 뭐예요? 각오하고 창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기 아들의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창조되어 있다는 이 사실부터가 참 엄숙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으로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야 될 만큼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창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조건적 사랑을 어떤 피조물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택했을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죠.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막으면 안 돼. 네.
요게 이제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어떤 그 조건적 생각, 조건적 사랑이라야 합리적이며 이 우주 정부가 잘 유지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제시한 존재가 이제 존재가 바로 성경에 보면 루스벨이라는 존재입니다. 루스벨은 누구냐 하면 루스벨도 하나님이 창조한 만드신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 천사예요. 그 천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천사들을 일명 영들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장 이름이 루스벨.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맞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그 루스벨이라는 천사장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늘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의견 충돌이 시작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하늘의 전쟁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이 요한계시록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는데 특히 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스벨이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제 동료 천사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하다 보니까 동료 천사들도 루스벨 네 말이 옳은 것 같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특히 저 인간들이 아주 오만방자해 줄 수도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맞는 말이에요. 오만방자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스벨에게 동조하게 됐다. 이래서 우주가 어떻게 돼버렸다? 우주가 분열이 돼버렸다. 남북이 분열된 것처럼 분열돼서 지금 우주가 심각한 진통을 겪게 되었다. 아시겠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주가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즉 사랑으로 분열이 되었다면 이 우주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분열된 우주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통일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드디어 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자, 여기 잠깐, 다 이 분리된 이 천사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다. 안에서 어떻게 되게? 통일을 시켜야 돼. 그 지금 통일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뭐요?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상한 대로, 역시 루스벨이 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루스벨이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대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대들은, 존재를 가리켜서 소위 대적자라고 불러요. 그 대적자를 이제 성경적으로 부르면 사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벨이 대적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인간적 존재가 아니고 이 영적 존재들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더 힘이 세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 시켜야 된다고? 통일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통일시켜야 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통일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누구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통일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 사단을 가만 놔둘까 안 둘까? 안 놔두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사단 팍 죽여버리지 왜 안 죽이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해. 하나님이 사단을 만약 자기 의견을 반대한다고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그거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그럼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이 새끼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그럼 그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요? 조건적이죠, 조건적. 무조건은 자기를 배반해도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은 이게 안 돼. 안 돼. 우리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영적이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영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인간적인 그런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읽어봐야 무슨 소린지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은,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는 뭐 말이야, 선악과 나무를 괜히 만들어 놓고, 그거 따먹었다고. 벌 받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뭐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어? 그래서 어 그 예수를 본받 아 자기 아들 예수를 본받아서 착하게 잘 살면 어 나중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어 천국 갈 놈, 지옥 갈 놈을 결정한다. 그럼 그건 조건적으로 성경을 쭉 해석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맞다고 해석했지만 그거는 조건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무조건적인 해석을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하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고 다 구원해놓고 내가 다 해놨다 믿어라.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착하지도 않는데 천국 가게 해놨대. 믿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나라 가서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우기 위하여 너희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야만 너희들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실력은 못 믿어. 근데 우리 실력으로 믿을 수 있는 논리는 뭐예요? 조건적인 논리밖에 없어. 뭐 철저히 검사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을 발급했다.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일이 문제. 그래서 이제 통일해야 돼. 분리된. 이거를 이제 통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루스벨이 죄를 짓고 사단이 됐다고 해서 죽여버리면, 온 우주가 어떻게 돼? 와, 하나님 겁나네. 앞으로는 하나님 생각에 절대로 반대할 수가 없네.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서운 조건적 하나님이 되어버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 아주 깊은 딜레마 속에 빠져 계신다. 이것을 완전히 통일할 때까지. 자, 통일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얘기해 보세요. 통일한다는 말은 결국은 사단과, 그렇죠? 그 사단을 추종하는 그 3분의 1의 천사들이 어떻게 돼야 통일이 되는 겁니까? 아하,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역시 하나님의 생각, 그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의 또 다른 명칭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을 따르는 그 천사들을 악령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자, 왜 악령이냐?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조건적 사랑은 결국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렇죠? 우리를 결국은 위선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왜?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면 불편하다고. 불편한데도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척 알랑방구 떨어야 돼. 그게 그래서 다 위선자가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인들이 더 위선적일 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통계를 내봐도 기독교인들이 더 위선적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 나 싫다고, 솔직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위선적인 경우가 더 많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조건적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솔직할 수 있을 때는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하기 싫으면 뭐예요? 싫습니다. 피곤하면 뭐예요? 피곤합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미국에 안식일 교인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미국의 안식일 교회 안에서 굉장히 제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미국 각지 뭐 세계 각지로 댕겼지만 특히 미국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그 미국 넓은 땅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또 그 당시에는 제가 요즘처럼 이렇게 몸이 건강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초창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알칸소주, 클린턴 대통령 고향, 그 동네에 이제 초청받아서 가가지고. 강의가 감동스럽고 정말 은혜롭다고 자꾸 더 해달라는 게 자꾸. 그래서 또 하고 또 좀 쉬다가 또 하고 막 교인들이 집에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좋다고 더 해달라 그러면요 안 더 해줄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 참 기분도 좋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과로가 돼버려. 과로가 돼버려. 그래서 뭐 끝나고 나니까 막 과로가 되는데 막 그래가지고 좀 쉴 틈도 없이 공항으로 빨리 비행기 시간이 이제 촉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이 이제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데려다 주는데 공항 안에서 막 피곤해 죽겠어. 이제 그 당시가 제가 이제 초창기가 돼가지고 저도 상당히 조건적이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하면 그 당시에 내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내 옆에 앉는 사람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보고 전도하라고 보내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뭐예요?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 안 했다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혼내줄 거라.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차 타고 공항에 가면서 오늘은 비행기가 좀 텅텅 비어갔으면 좋겠다. 내 옆에 아무도 안 앉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전도하기 싫어 죽겠어?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내렸어. 이제 그래서 이제 게이트까지 간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는 뭐 한 15분 후에 타게 돼 있는데, 오늘 내 옆에 아무도 안 앉았으면 좋겠다. 오늘 난 좀 비행기 타고 그냥 잤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다가 번쩍 생각이 든 거야. 하나님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알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상고야. 나는 네 피곤한 줄 다 아는데, 어? 부모가 자식이 피곤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 쉬라고 그러는데 너는 나를 독재자로 보느냐? 네가 내 노예냐? 너는 내 아들이야. 노예라면 피곤해도 일해. 강제로 일시키지만 나는 네 아빠야. 근데, 어? 근데 이게 뭐냐? 너는 비행기 타고 만약 오늘 저녁에 네 옆에 누가 앉으면 네 그렇게 나를 소개할래? 어? 전도 안 하면 혼낸다고. 아, 그 생각이 착 든 거야. 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구나. 어? 이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내 옆에 사람 보내지 마세요. 그러는 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의무가 있다 그러지만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밖에 몰라. 이 의무를 수행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순종, 순종, 순종. 믿음이 뭔지를 몰라. 어. 하,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어, 기도. 하나님, 오늘은 아무도 제 옆에 안 앉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피곤하거든요. 그때 제가 그날 그렇게 하고 제가 믿음이 조금 생긴 것 같아. 아시겠죠? 어. 여러분, 꼬맹이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못되게 억지를 부리면 우리 아빠는 뭐예요? 혼낸다. 그러면 어리광 부릴, 억지 부릴 믿음이 있을까?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피 흘리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 그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탁 탔어요. 탔는데 사람이 앉아. 하나님, 오늘은 제가 전도 안 하고 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푹 잤어요. 자고 눈떠 보니까 한 4시간 걸리는 여행인데, 한 3시간을 푹 잔 거야. 아, 몸이 아주 개운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전도를 했죠.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피곤해 죽겠는데 전도해야지. 꼭 해야지. 이렇게 하면요. 결국은 위선자가 돼버려.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싫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 좀 싫습니다. 좀 쉬어야 돼요. 그래야 솔직한 관계가 돼. 자유스러운 관계가 돼. 예. 정직한 관계가 돼.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야. 예. 이것이 믿음의
정말 이상적인 믿음. 그렇게 되면 내가 더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긴장이 훨씬 덜 되고 하나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없죠. 지금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천국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평생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아시겠죠? 그 스트레스 속에서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그거를 기억해야 돼. 절대. 자, 그래서 자, 그러면 통일 시켜야 돼, 통일. 통일을 어떻게 시킬까? 사단과 그 악령들에게, 악의 천사들에게 자기들의 생각이 뭐예요?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은 무조건 하고 내 생각이 맞아, 너희들 생각 틀렸어, 이제 이것들아. 그렇게 하면 그거는 공의롭지 않다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사단에게도 뭐예요? 의로워야 돼. 모든 피조물에게 다 정당한 한 정의로워야 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내 생각에 반대하면 죽을 줄 알아. 그러면 사단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이 맞는지 제 생각이 맞는지 그러면 증명을 해 보여 주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증명 따위는 필요 없어 이 새끼야. 너들 죽어야 돼. 그거는 공의롭지 않다.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의로워야 돼. 사단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거를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과학자들이 자기의 학설을 증명하려면 뭐를 해서 증명해야 돼? 실험해야죠, 실험.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실험.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분리가 돼 있다? 하늘에는 무조건적 사랑, 땅에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그 악의 사단과 악의 천사들과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하는 수 없이 분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자 하나님이 그 사단과 악의 악령들을 어디로 보냈다? 이곳으로 보낸 거야. 아시겠죠? 이곳으로. 예. 네. 이 땅, 지구가 창조될 곳으로 사단과 그 악의 천사들을 이곳으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무조건적 사랑, 땅에는 조건적 사랑이 돼서. 그러면, 예, 그래서 이 땅에 보내놓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구를 창조했거든. 그러니까 그 사단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단과 악의 천사들 이곳에 보내놓으니까 이곳이 뭐가 돼버려? 이곳이 감옥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땅에 있는 감옥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지옥이 된 거야. 아시겠죠?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자, 여기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그래서 그 사단이 하나님 편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거처를 뭐요? 얻지 못한지라, 큰 용, 이제 용이 되어버렸어. 그 사단이 내 쫓기니, 예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조건적 사랑으로 속이는 꾀는 자라. 어디로 내 쫓기니? 땅으로 내 쫓겼다.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이 동네에 우리는 누구하고 같이 살아? 사단하고 왕이하고 같이 사는 동네야, 여기가. 온 우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악령하고 사단과학의 천선, 여기. 지금 우리는 참 영광스러운 곳에 살죠. 그래서 여기가 이게 완전히 조건적 세상이 되어버렸다. 조건적 세상이 되니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악령들이 조건적으로 통치하니까 여러분 조건적으로 통치하면 어떻게 돼? 자,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러면 조건적 사랑이 사랑은 상대방에 대하여 말 잘 들으면 뭐예요? 잘 해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이거는 누구 중심적이다? 이쪽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 사람.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갑질하는, 부려먹는. 그래서 우리 여기 사는 모든 인간들은 빨리 나도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종업원들, 부하들 많이 거느리고 내가 갑질하고 이런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 밑에 사람들은 뭐요? 맨날 요것도 먹고 욕 듣고 벌 받고 그러니까 우린 두렵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뭐예요? 위선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빨리 돈을 벌어 가지고 어떻게? 나도 빨리 권력을 잡아 가지고 빨리 부려 먹고 살아야지. 이런 세상이 완창 돼 가지고 여기는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없는 세상, 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 병이 생겨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변질이 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왜? 무슨 사상 때문에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사상. 그래서 죄의 그 뿌리가 뭐냐 하면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주장, 그런 생각이 죄다. 그래서 그 생각이, 아, 무조건적 사랑이란 게 존재하는구나. 뭐를 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 조건 없어.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믿음만 달라 이거야. 그럼 믿음하다. 내가 이미 책임졌다. 내가 너희들 죄 책임 다 지고 너희들이 죽어야 될 죽음 내가 다 죽어줬는데 못 믿겠지. 근데 믿어. 내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낼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제가 안식일 교인일 때는 이렇게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꼭 이렇게 얘기 비스듬하게 했다가 똑 조건 하나 더 붙여요. 토요일 날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참 좋구나 하다가 뭐라고? 이렇게 돼버려. 응.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곳이 뭐가 됐어요? 실험하는 장소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성경을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자, 그러면
땅은 뭐가 없고 형체가 없고. 땅은 아직도 형체가 없어. 지구라는 것이 완전히 나타나지가 않았어. 그래서 여기 이제 개역 한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하고 공허해 흑암이 있어. 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상하다 이거. 우주의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는 걸 몰랐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과 그 악령들을 이곳에 보내서 여기가 그들의 감옥, 곧 지옥이 되었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네. 자, 그러니까 우주의 다른 부분은 다 빛이야. 하나님 빛이시니까. 근데 여기는 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럼 여기는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이건 이상하네. 왜 빛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이렇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곳에 누가 와 있었으니까 그래요. 그 사단. 그러니까 빛이 없는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뭐요?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무엇과 무엇의 대결장이 되었다? 어둠과 빛의 대결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둠과 빛의 대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사단과 사단의 천사들이 이제 자기들 뜻대로 어떻게 조건적 사랑이 옳다. 즉 자기 본의에 상대방 본의가 아니고 자기 본의에 이 사랑이 옳다. 자기 본의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랑을 해도 누구 본의로 한다고? 내 본의대로 하는 건 이기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욕심,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기심과 욕심이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실험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실험 대상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실험 대상으로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억울해 안 해? 재수 없이 사단과 악령들이 와 있는 이곳에 우리는 태어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도 다 재수 없는 사람들이야. 억울해 안 해? 그래서 이곳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항암 치료가 얼마나 고생이요? 거기다가 막 우울증 얼마나 고생이요? 막.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서로 싸워가면서 경쟁해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드디어 암에 걸렸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더 이상 치료하기 어렵다. 그래 이제 알아보니 뭐예요? 아 설악산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 치유하시는 그런 이 무조건적 사랑 그게 이제 생명이요 그게 빛이요 빛이 있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으로 나오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 내가 이때까지 조건적 사랑이 옳다. 말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 보내고. 이게 전부 사단이 꾸며낸 뭐예요? 그 조건적 거짓말이었어. 그게 홀딱 속아가지고, 내가 구원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보면 저는 이 다윗이 그 옛날에 바세바를 가늠하고 그 젊은 장교의 부인을 뺏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젊은 장교는 어떻게 해버렸어? 죽여버렸다고. 이제 그게 지옥이야. 왜 사단한테 속았으니까. 자, 그 지옥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큰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도 못하고 숨기고, 이런 이게 지옥이었다며. 사망의 골짜기 그 지옥이야.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나를 사랑했고,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하나님도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나보고, 자, 내 손 잡아. 나가자, 여기서. 그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지금부터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뭐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서도? 사망의 골짜기 안에서도. 저는 그거 보고, 그래. 내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말도 안 하고, 그냥 내 혼자서 막 합리화하고, 막 이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상구 뒤를 쫄쫄 따라오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따라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다윗이 그런 시간에 그런 때 이제 다윗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 죄를 짓고 이제 그러니까 다윗은 그 죄를 짓고 그거 죄를 은폐하고 그러기 전에는 항상 기뻤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기뻐? 자기를 뭐요?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기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원의 기쁨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joy of salvation 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항상 더러웠다. 이제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정한 마음을 창조,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옵시며 주의 성령을, 그렇죠? 성신, 저 옛날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 주의 구원의 뭐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죠. 야,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돌려주십시오. 내가 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저는 믿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예?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 지은 후에도 지금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조건적으로 돌아갔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이제 잃어버린 거야. 팽개쳐버린 거야. 이제 하나님 내가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구원의 기쁨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자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 책임져야 돼? 왜 책임져야 돼? 네. 죄도 없는 우리를 어디다가 만들어놨으니까 여기다 태어나게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내가 이 인간을 이 지구에 만들면 얘들을 위하여 뭐예요? 내 아들을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구원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뭐예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 꼭 구원한다고 약속해. 그거를 언약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그럽니다. 약속. 우리는 그런 약속을 가진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내 아들을 피 흘려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한다고 나는 약속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책임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저만큼 착하게 살았으면 좀 천국 보내줘야 안 됩니까? 제가 얼마나 율법 잘 지키고 그럽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내 구원을 책임졌다는 것을 모르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그 약속대로 이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이런 걸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이제, 그래서, 아, 내가 아직도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뭐, 그랬더니, 나는 이미 내 시민 하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은 이미 뭐예요? 발급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구나.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에덴의 동산에서 우리를 아담과 이불을 창조를 턱 해놓으니까 바로 뱀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 조건적으로 휘가닥 속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조건적으로 휘가닥 속아버렸냐? 그거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거를. 그거를 모르면 무슨 소리를 하게 돼요?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벌을 주고 했대. 이제 이런 조건적인 스토리가 나와. 그런데 제가 묻는 질문은 왜 따먹었냐 이 말이에요. 그 따먹은 마음속의 동기가 죄지. 따먹은 행동 자체는 그들이 따먹기 전에 뭐예요? 마음속에 생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따먹은 거야. 아시겠죠? 그 생각의 변화, 그것을 알아내야 된다. 그래서 따먹은 그 자체 행동만으로 죄라고 규정하면 그것은 결국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구나. 혼나볼래? 탁 이렇게 그 나머지 성경도 그렇게 처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아담과 이브는
그렇게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따먹는 과정을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따먹게 되었나. 그리고 그 따먹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뱀은 아담과 이브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변질시켜야 됩니다. 그 변질을 당한 거야. 그래서 무선적에서 무선적으로 변질됐겠소? 네,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를 하는 변질을 당했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아주.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변질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거는 내일 아침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질문 좀 하세요. 하시고 궁금한 거. 자, 아, 하나님 욕 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아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그래서 돌아온 거야. 박수 축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됐다. 얘들은 이제 됐다. 나머지 대를 또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뉴스타트로 보내가지고 뭐예요?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이러한 행위주의에. 행위주의가 될 수밖에 없죠. 왜? 말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벌 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없어도 억지로 해놓고 순종했다. 저 순종했습니다. 아니, 봤죠, 제가. 그거는 순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돌려주시고 너그러운 영을 보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요 한마디가 중요했어, 제가. 여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요? 자원하는 심령을, 마음을 주세요. 무서워서 하기 싫어도 야 이거 순종해야 천국까지,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안 봐도 하나님이 안 물어봐도 내가 스스로 뭐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달라. 아시겠죠? 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무슨 마음이 생긴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자원하는 마음은 절대로 안 생긴다.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나의 천국 시민권은 이미 믿음으로 천국에 발급되어 있다.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 이래야 기쁘죠. 이래야 산맛이 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느니 안 가느니 걱정은 일랑 뭐요? 이제 허덜 말어. 예, 네.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천국을 우리가 가기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었고 하나님 그 책임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어. 아시겠죠?
거기서 그걸 못 믿겠으니까 그 다음에 과정을 또 재설정하는 거예요. 네. 다 이루었다는 그때는 첫 단계만 다 이루었고 두 번째 단계는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도리어 내가 뭐예요? 하나님 주려고 그러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 남았다. 네. 여러분, 그것이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 결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아시겠죠? 예, 네,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대신에 뭐예요? 구원 받으려는 노력하는 마음은 주지. 그렇죠? 노력으로 되는 건 은혜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 참으로 참 이렇게 우주가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과 사망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빨리 통일시키셔야 합니다. 생명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통일시켜야 하는 정말 어려운 과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무슨 목적으로 실험을 해서 사단의 마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죗된 생각, 그 불의한 생각으로 우리 자신들이 병들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 전부터 결심하셨고 드디어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그 약속대로 이행하시고 지금은 그래도 아직도 사람들을 속여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미 완성하시고 주셨다는 하늘 시민권을 이미 발급하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사단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온갖 다른 교리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한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을 가르쳐서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 신앙생활이 기쁨 속에서 힘 속에서 정말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감사로, 이 기쁨으로 우리 꺼진 유전자들이 다 켜져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